나이만 먹었지 직장도 결혼도 이뤄낸 게 없다는 생각에 우울합니다.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 자책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이렇게 못나고 바보 멍충이어서 난 이러고 살지? 안녕하세요, 교수님. 연극 영화를 전공한 후 일이 순탄하게 풀렸다면 좋았을 텐데 현재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 자책하며 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꿈을 가꾸며 살아가도 될까요? 어떠한 조언이라도 재밌게 받아쳐 인생의 걸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2년차 팬 엄우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년차 강연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 어떤 계기로 듣게 되셨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과 뭐지? 지금 하는 일 그런 괴리도 있었고 가정 안에서도 이제 결혼 11년 차가 됐고 집사람과의 그런 소통도 계속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에 우연히 보다가 그전에는 김창욱 교수님을 딱 느꼈을 때 아, 얼굴이 참 저처럼 중동 아랍 그런 계통의 그런 아,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제가 얼굴을 잘 못 봐서 아, 그래서 본 겁니다. 되게 느끼하시게 생기신 분이구나라는 것만 일단 우연히 한번 계속 해주세요. 예, 강의를 듣게 되니까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 같은 걸 좀 귀 기울여서 기억하고 적고 또 와이프와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분을 닮아라 항상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집사람이 이분을 닮아라. 예, 와이프가 계속 그 가서 듣고 깨닫고 이렇게 와라 해서 좋은 선물을 주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전공이 그러셔서 그런지 주댕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강연을 잘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이 순간도 강의를 잘하고 싶진 않아요. 강의는 오히려 훨씬 부담과 책임을 느껴요. 저는 노래를 잘하고 싶었어요.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저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프로 가수가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너무 잘하고 싶어. 이런 거 몇 개 안 와요. 근데 저는 너무 잘하고 싶었던 첫 번째가 결국 지금 안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음악이 저의 신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신처럼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인생은 뭐, 이렇게 몇 년을 보냈으니까. 그거는 아쉬움이고 그리움일 뿐이지 전 제 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와 선생님은 우리의 이름을 또 찾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전부 다 노래가 잘 되더라고요. 전에는 힘이 들어가서 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에도 한번 추천드렸지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할 때 나타나는 바로 직전에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는 거래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김창옥이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김창옥은 세상에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중에 단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특별히 남자가요, 나이가 스무 살, 서른 살 이상을 먹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다른 사람 말 더 안 들어요. 뭐 여보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도 힘들어 씨 예수님 전부 그 사람한테 도와주라 씨 나이도 젊어 보이더구만 씨 아줌마 그것도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고 우리는 스무 살 이상 먹고 누군가의 말을 거의 잘 들으려고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사회 구조가. 왜냐하면 어려서 너무 권위주의자들한테 많이 억눌렸거든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맞죠. 중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맞고 선배한테 맞죠.
중고등학교 똑같이 맞아요. 선생님한테 맞고 선배한테 맞았어요. 군대 가면 지금 뭐 40, 뭐 30 넘으신 분들 군대에서 대부분 다 맞았어요. 교관한테 맞고 선임한테 또 맞고.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예요. 돈으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위적인 권위주의자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 누구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그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시하고 명령을 받고 그랬으니까. 근데 대부분 부당한 지시와 부당한 명령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100% 이해하고 저 또한 그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자라났는데 우리 남성분께서 서른이 넘어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선생님 마음에 상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죄송하지만 40대 후반입니다. 예. 아, 40대 후반. 좀 젊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아. 예. 최근에 맞아본 적 없죠? 이렇게 50대 형한테 그냥 50대 중동 형한테 맞아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40 넘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말 듣는 거 진짜 어려워요. 선생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봄이 오면 말입니다. 고전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기경한다고 합니다. 갈아 엎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곡괭이 같은 걸로 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엔 소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갈아 엎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요? 씨를 뿌리려고요. 선생님 마음이 30대 여러 가지 일로 갈아 엎어졌겠죠. 마음이 곡괭이 같은 걸로 찍히고 엎어지고 또 찍히고 또 엎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씨앗이 들어갈 틈이 생긴 거죠. 그 씨앗이 바로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인생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겨울이 시작인데 선생님 마음에는 봄이 시작될 겁니다.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드리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우리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되고 싶었고 30대가 되면 정말 어른 같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만 알았어요. 나이만 먹었지 이루어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도 결혼도 뭔가 안정감을 찾고 싶은데 이뤄낸 게 없다는 생각에 우울합니다. 결혼도 하고 싶은데 만나면 금방 헤어지고 직장도 오래 다니고 싶은데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고 언제쯤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어떤 상황이세요? 네, 환경이? 근데 주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 이 친구는 결혼도 하고, 뭐 저보다 더 뭐 고학력자인 친구들도 보면 직장도 잘 이렇게 탄탄한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혼자만의 비교되는 그런 거랑 주변에 있는 친구들 거의 다 결혼했어요? 반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40%? 제 친구의 비율을 100%나 보면 거의 이혼하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안심해요. 자, 걔네들 지금 90% 다시 이혼해요, 정말. 일단 기분 좋아졌죠? 아주 밝게 웃으신다. 친구들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아우, 밝게 웃으시는 거 너무 보기 좋으시다. 네. 이제 안정된 뭔가를 이제 삶에서 이제 찾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안 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네.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아마 또 내년 봄에 또 결혼을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을쯤에 이혼할 거예요. 걔네들도. 일단 결혼 안 하신 거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하신 여성분들 제 얘기가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죠?
우리 여성분은 웬 복입니까 지금? 지금 장난 아니다 진짜. 일단 첫 번째, 우리 여성에게는 아주 괜찮은 기회가 있다. 연애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 이제 겉보기로는 뭐가 계속 일이 잘 돼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속으로는 저는 9년 됐는데 9년 전에 처음 정신과를 갔거든요. 제 발로 찾아서.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요. 되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사람들이 알아보면 너무 창피한데? 막 이런 게 엄청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내 데스크에 있는 접수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혹시 나한테 어? 김창욱 강사님이세요? 나 세바시 완전 많이 봤는데 근데 정신과 오셨네요? 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우리 여성분한테는 그런 어떤 환청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 근데 사실 사람들은 다 일단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보면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코로나 와가지고 강연이 없어져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해서 그때 유통 일을 했어요. 그래서 농산물 유통을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팔았거든요. 그때 그걸 하면서 뭘 알았냐면요. 우리나라 과일의 70%는 선물을 한대요.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과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좀 가격대 있는 과일들을 어떻게 하죠? 선물을 해요. 근데 주로 언제 선물을 하죠? 그렇죠. 명절 때, 추석, 설, 구정 이 세 번이 과일을 생산하는 분들과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대목이에요, 한국은.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그건 농가마다 다르는데요. 보통 사과가 가장 자연스럽게 맛이 익는 때는 추석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추석 때가 대목인데?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일부 농가가 봄에 꽃이 피면 성장 촉진제를 이렇게 바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커지냐면 빵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나 설 때 보면 그 선물하려고 마트 같은 데 갔는데 사과 대가리가 배랑 어린애만한 게 있죠. 응, 보기가 좋아. 근데 막상 사서 먹어보니까 맛은 그닥 없는 경우가 있죠. 사과가 맛이 정말 들 때는 그 때가 지나고 나서 자기의 때가 있어요. 우리 여성분이 삶의 맛이 드는 때는 세상이랑 그 시기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남들 할 때 자기의 때를 하려고 해. 뭐 서른 몇 살에 결혼을 하고 서른 몇 살에 뭐 직장을 잡고 그리고 남들은 보니까 또 다 그런 것 같아. 막 쟤네들 막 결혼해가지고 막 애 나가지고 막 행복해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 보기에는 아 쟤네는 애 낳고 또 막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근데 사실 그 남편은 막 분리수거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지금 그런 남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집에 바로 안 가고 차에 있는 거야. 지하 주차장에 핸드폰 하면서 왜 안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자면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거 모르니까 아유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애들이랑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아유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진짜. 다 자기의 때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식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여성처럼 지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 어려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엄마하고 선생님한테 남들 할 때 해.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면 엄마가 나쁜 년이야. 엄마는 평범한 거 항상 말하는 거야. 공부할 때 해. 때가 있어. 재수는 안 돼. 너 뭐 쓸데없이 뭐 너 찾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건 대학 가서 네가 알아서 해. 네 친구들 결혼하고 애 낳는데 너는 뭐라고 결혼을 안 해? 엄마 친구들 딸들 다 결혼해가지고 할머니 돼가지고 네 친구들 이혼했는데 너는 왜 이혼을 안 해? 엄마가 대단한 걸 바래? 우리나라는 다 남들 할 때 하래. 근데 그 소리가 우리 여성 마음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그 누구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해도 이젠 내가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남들 할 때 못하니? 네가 뭐가 모질하니?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너보다 모질한 애들도 지금 다 잘 됐잖아. 남편 다 회사도 좋은데 만나가지고 나보다 진짜 못했던 애들인데 어? 내가 뭐가 이렇게 못나고 바보 멍충이어서 난 이러고 살지?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내가 생각을 갖게 되니까 직장에서 내가 좋은 기운을 풍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 왜 그렇게 팀장님 뭐 자격지심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말을 자격지심? 자격지심? 그럼 아 더러워 더러워 이런 회사 더러워서 안 다녀. 나 진짜 자존심 하나 나 진짜 갖고 살아왔는데 아 나 싫어 진짜 나 세상 보고 싶지 않아. 아 나 진짜 너무 짜증나. 나 진짜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닌데 아 나 진짜 못 다니겠어. 직장 옮겨. 그리고 모자 쓰고 나 모자 깊게 눌렀을 거야. 직장 옮겨 다니는 와중에 나이를 더 먹네. 아 진짜 더 먹으니까 연애도 더 안 되고 진짜 씨.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상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 웃을 때 인상이 좋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나이가 아니야. 인상이야 인상.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외모가 중요한 것 같죠? 처음엔 중요해요. 솔직히 좀 있어 그런 거.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계로 가면 100% 인상이에요. 우리 여성분 웃을 때 인상 좋단 말이에요. 저 봐봐 봐봐 좋잖아요 지금 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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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마음이 바뀌면 인상도 바뀌어. 그럼 일도 조금씩 풀려요. 주변 사람도 좋아해. 어? 그러니 나는 나의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저한테 만약에 뭐라고 얘기해 줄 게 없냐라고 한다면 우리 여성이 여성의 때가 늦게 와도 때로는 그 때가 왔는데 아주 단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래도 소중한 인생이다.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나무다. 그거를 인정해 줄 때 자기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사실이긴 하고요. 그걸 인정해 줄 때 내가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고 남들보다 뭐 탁월한 무언가를 내지 않아도 내 인생은 소중한 내 시간이다. 여러분 사람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진짜. 제가 요즘 상조회사하고 일을 시리즈로 하는 게 있는데 그 회사 강연 갈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사람의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근데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살아있는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몇 년 남았겠어요? 남은 시간의 3분의 1은 또 자는데 90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90을 기준으로 몇 년 남으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년이에요? 조금 더 오래 살라고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진짜 이거 30년 안 남았는데 무슨 50년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오래 살아보려고 진짜 짜증나. 자 그러면 30년 남았으면 3분의 1을 자야 되니까 20년 남았잖아요. 80 넘어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못 가는 게 무슨 삶의 질이에요. 삶의 질은 최소한 내가 가고 싶은 곳 건강한 내 무릎으로 가야지 인생이지. 그러면은 건강관리 무조건 오늘부터 해야 돼요. 진짜. 오늘 집에 갈 때 다 뛰어가요.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죠? 안 죽어. 죽을 것 같을 뿐이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체력을 길릅시다.
이건 그냥 하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여기서 더 물러서면 안 돼. 얼굴은 관리 안 해도 돼요. 체력은 관리해야 돼. 몸매는 관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체력은 관리해야 돼. 그렇게 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